학습 레벨에 관한 안내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상단의 안내 메뉴를 선택하면 그 중에서 학습 레벨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시면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레벨들, 학습 수준이죠. 그렇죠? 총 12레벨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등 1학년에 해당하는 레벨 1부터 박사과정에 해당하는 레벨 12까지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과목들, 지금 과목들은 초등학교 1학년 과정 정도 수준입니다. 다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클릭하면 관련되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연결되는 것은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연결 내용은 빨리 안 나타나네요. 여기 있죠. 초급 1년차 숫자와 논리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준비되어 있고 이러한 내용들은 여기 코딩 과목 여기서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들이 여기는 코딩이 아니고 지금 매스 과목이네요. 여기 숫자와 논리 과목이죠. 여기에서 표시되는 내용과 그리고 유튜브에서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은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이트로 이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시겠죠. 그래서 초등 1년차부터 해서 초등 2년차, 초등 3년차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는데 보면 이렇게 별표가 붙어있는 게 있어요. 별표가 붙어있는 것은 이미 녹화가 완료되어서 유튜브 업로드가 끝났거나 혹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별표가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거는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았거나 녹화가 편집되지 않았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별표가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공부를 쭉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레벨 1부터 해서 레벨 4까지가 초등 6년 과정입니다. 그래서 초등 1년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MIT에서 만든 어린이용 코딩 툴, 그리고 숫자와 논리, 논리 위 그리고 사칙 연산, 그죠? 숫자 속에 숨어 있는 논리적 사고의 패턴,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1학년 때 공부를 하고, 2학년 때는 조금 더 수준 높은 이제 청소년용 코딩, 이것도 마찬가지 MIT,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3년차에서는 웹 프로그래밍, 그래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뭔지, HTML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뭔지 이런 걸 공부를 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영수통합 과목이 시작이 됩니다. 영수통합 과목은 영어와 수학을 통합한 건데 초등 3년차에 중점을 주는 것은 수학적 논리, 수학적 지식보다는 영어예요. 그래서 영어를 편하게 읽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중점을 두고 한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교재는 수학 교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수학 교재를 이용해서 영어 공부하는 것이 레벨 3, 초등 3년차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정도면 무난히 학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눈높이에서 녹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 4년차에서는 이제 마찬가지 영수통합을 통해서 영어, 그죠? 영어 수학책을 교재해서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요 레벨 3와 레벨 4, 2년간입니다. 2년 동안에 어떤 수학적인 기초적인 지식을 다지는 것도 의미가 크지만은 더 큰 의미는 영어를 완전히 익숙하게 되는 수준으로 만드는 거고, 수학적인 지식은 오히려 숫자와 논리, 숫자와 논리가 1, 2, 3, 4까지 있잖아요. 여기서 수학적인 지식들을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논리학과 수학을 같이 공부하는 것이 숫자와 논리, 영어와 수학을 같이 공부하는 것이 영수통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과정에서는 이 영어와 수학과 논리의 토대를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이고, 그 사이에 코딩은 가장 기본적인 어린이용 유치원생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스크래치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앱 인벤트라고 하는 MIT의 청소년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툴입니다. 그리고 웹 프로그래밍, 그리고 CSS 그리드라고 하는 기가 막힌 기술이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건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가장 훌륭한 제품들이 요즘 최근 2, 3년 사이에 막 나오고 있어요. 정말 재밌죠. 지난 한 10년 동안 거의 쓸만한 것이 안 나왔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CSS 그리드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타입스크립트, 이것도 한 3년 됐어요. 그래서 CSS 그리드와 타입스크립트와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사이트가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지금 작성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작성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건데 정말 잘 만든 도구입니다. 코딩 도구죠. 코딩 툴이에요. 아래 한글이 한글을 문서를 작성하는 도구라고 한다면 이 VS 코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웹 어플리케이션이나 다른 종류 데스크탑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도구. 제가 지금 글을 쓰고 있잖아요. 군데군데 한글도 보이고 영어도 보이고 그렇죠. 여기 지금 글 써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페이지가 지금 이 페이지들입니다. 이게 그렇게 작성되고 있어요. 현재 이거는 뭐 로컬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죠. 로컬 호스트 4200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쯤이면 구글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초등 1년차부터 초등 4년차까지 공부. 4년차에는 타입스크립트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놓은 이 자바스크립트의 바톤을 이어받는 웹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자리 잡고 있어요. 자바스크립트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많이 보완을 한 일종의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일종의 계승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구글 시트 API라고 구글 시트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문서 자체가 구글 시트입니다. 구글 시트를 지금 불러와서 웹 페이지에서 뿌려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글 시트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능이 대단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이게 구글 시트 화면입니다. 지금 저희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전체 커리큘럼 목록들이 여기 구글 시트에 다 정리되고 있고 그리고 메인 화면 역시도 구글 시트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글 시트는 단순히 계산 프로그램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한 웹사이트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로도 기능하고 그리고 굉장히 파워풀한 프로그래밍 언어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초등 4년차 정도에서 공부를 합니다. 뭐 초등 4년차에서 그걸 다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맛만 보는 거죠. 뭐 맛만 보고 앞으로 뭘 공부를 할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가는 것이 레벨 1부터 레벨 4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이제 중등 과정. 그리고 중등 과정은 이렇게 5, 6, 7, 8입니다. 뭐 개별적으로 다 또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지금은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는 마찬가지 수학에 있어서는 지금의 중고등학교 수준을 쭉 다 밟아 나갑니다. 그래서 중1 수준부터 해서 중2, 중3, 고1, 고2, 고3까지 이것을 4년간으로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영수학이에요. 그래서 다 영어 교재로서 공부하는 수학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이제 앵귤러라고 하는 걸 쓰는 게 되는데 앵귤러라고 하는 것은 구글에서 만든 프레임워크인데 구글에서 이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가 바로 이 앵귤러로 이용하는 거고 그중에서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것은 디자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개념과 디자인 개념을 같이 이렇게 쭉 해서 앵귤러는 굉장히 방대한 프레임워크예요. 구글의 그 방대한 서비스들을 다 이걸로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방대하겠어요. 그래서 한 3년 내지 4년 정도 동안 연속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이트 역시도 앵귤러 프레임워크로 만들었고 이 디자인 자체가 앵귤러 머티리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그 결과가 지금 이 사이트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 모든 것이 다 앵귤러로 구성되어 있고 앵귤러 작업은 이 코드 이러한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과 그리고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과 그 결과물을 쭉 공부해 나가는 것이 중고등 4년 동안의 주된 학습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8년 레벨 8까지 끝나게 되면 레벨 9부터 레벨 10 이렇게 해서 11, 12까지 있는데 레벨 9와 레벨 10은 이제 주로 인공지능 쪽을 공부를 합니다. 이 빨간색이 다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레벨 8부터 이제 맛을 보죠. 그러니까 중등 과정 마지막 년도부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맛을 보고 그리고 대학 과정은 2년입니다. 레벨 9와 레벨 10이에요. 여기서는 인공지능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옥스퍼드 대학, MIT 대학 그리고 뭐 딥마인드 알파고를 만든 그런 회사죠. 여기서 나오는 좋은 강연들을 저희가 한국으로 다 리메이크했어요. 다 한 건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직 시작도 안 한 것도 있고 완료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는 것이 2년입니다. 그래서 또 실습도 있습니다. 타이니뱅크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이 사이트 자체가 타이니뱅크죠. 타이니뱅크는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나면 대학 2년 동안 대학 4년 과정을 공부를 하고
레벨 11과 레벨 12는 대학원 과정입니다. 박사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러한 오픈 AI 알파고 그리고 알파고 제로와 같은 최신 기술들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학습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치원부터 해서 알파고 제로까지 총 12년간의 학습 커리큘럼을 컴퓨터와 컴퓨터공학과 수학과 그리고 인공지능 과목만 따로 뽑아서 이렇게 정리한 것이 요 리스트이고 이 우리 코디더 코리아 사이트 자체가 요 세 가지만 합니다. 그리고 코디더 코리아 자체는 이거는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일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이트의 목적은 요 방금 봤던 그 세 가지입니다. 이어서 이 타이니뱅크 우리 좀 전에 봤던 그 타이니뱅크 있잖아요. 실습의 타이니뱅크가 레벨 아마 7부터 포함돼 있을 거예요. 요 타이니뱅크라는 실습이 있죠. 요 실습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